네, 방금 소개받은 로얄마스터 한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물이 없네. 재물 주세요 그거. 네. 아, 나오자마자 목말라. 아, 어떻게? 네? 오늘이 이제 보니까 벌써 2023년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이고 2023년 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2024년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올해 한 해 목표한 바대로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뤘고 하고 싶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이제 드릴게요. 하면서 오늘 원래 강의가 판매사 도전자의 자세와 해야 할 일 이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무슨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접했고 또 어떤 각오로 또 이렇게 하고 어떤 결단을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김명수 우리 스타마스터님이 이제 제 파트너인데 이 사업이 좋은 거는 그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죠? 가기도 잘하고 아주 그 정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잘. 예?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는 이제 저는 이제 중구난방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PPT도 있지만은 이 PPT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편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된 사람 거 짜집게 해가지고 물론 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섞고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끊겨.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다가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메시지는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이제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부족한 것만. 일단은, 이제 그 옷도 판매사에 이제 매달 이렇게 판매사를 두 번씩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죠? 초기에는. 그게 이제 300도 넘어가고 400 가까이도 돼요. 판매사를 좌우에 둔 판매사가 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냐면, 지금 모란역에, 한 7억에서 10억 정도의 건물 있죠. 상가 건물. 그걸 갖고 있으면 2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 자산이 10억 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번 돈을 이렇게 모아봤어. 그 얼마 동안 모아야 그 돈이 마련되는가 이제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25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하면 얼마 동안 모아야 되냐면 7억을 모으려면 23년 반이 걸려요. 23년 반 매달 25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 정도의 그 인구의 세월을 걸쳐서 저축을 해야 7억이 생기고 7억에서 나오는 돈이 250만 원이 매달.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판매사가 되고 그것이 오토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 정도 돈은 나오거든요. 최소한 제 걸 이제 보면 그게 이제 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잘 구축된 사람 정확하게 시스템대로 하신 분들은 그것이 해마다 두 배, 세 배씩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요. 지금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제 소득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첫 달에 7만 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다음 달에 14만 원, 기하급수죠? 두 배가 됐죠. 석 달째 제가 판매사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저게 이제 판매사 수당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석 달 됐을 때 제가 했고, 요 과정 제가 요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1년 딱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300. 일단은 하나 이제 이게 뭐냐면 소득이 이게 연금성 소득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아까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전 강의가 스타마스터가 우리죠. 김명수 스타마스터님이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300, 한 이제 상가 하나 마련한 거예요. 350만 원짜리. 근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2개 마련했어요, 이제. 예? 상가 2개. 응?
계속 나오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는 네 개 상가를 마련한 거예요. 역세권에.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500, 그죠? 2,700, 코로나 때도 3,200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렇게 늘어가요. 요 정도 되면 뭘까요? 350만원짜리 상가 10개 갖고 있는 거예요. 10개.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아까 250만원짜리가 한 7억이 된다 했으니까 한 10억 정도에서 나오는 상가가 하나라고 하면 100개, 100억, 100억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이게 3대까지 상속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요. 여하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소득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판매사만 제대로 구축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잠깐 이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런 차를 갖고 다녔던 사람이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터미 만나갖고 어떻게 보면 확 이제 인생이 핀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벤츠도 갖고 다니고 지금 S클래스 S560인가 최고급이에요. 마이바흐 바로 밑에니까. 이런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송파에 그 45평짜리 소유까지 했어요. 저는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해외 다닐 때도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지금도 어디 갈 때마다 저는 이게 좁은 공간에서 못 타요. 비행기를. 예? 좀 갑갑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를 타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못 벌면 저는 여행을 못 다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스폰서님들 성공한 분들하고 물론 세미나도 하지만 골프 여행을 가거든요. 1월 달에 초반에 뭐 이도구 총장님하고 이렇게 막 몇 분하고 같이 가요. 노종 단장님하고도 같이 가는데 저는 비행기표를 비즈니스 못 그러면 못 따려. 그러니까 갈 왕복하면 250만 원이야. 이게 비행기 값이. 비즈니스 타니까. 예? 그리고 또 5월 달엔 제가 호주 좀 우리 조카 결혼식 가는데 거기도 비즈니스 안 타면 또 못 가요. 제가.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데 비즈니스 타고 타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일단 자리도 넓지만.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팔자예요. 저는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팔자. 여행을 다니려면. 여하튼 거기도 한 600만 원이 넘어요. 호주로 왕복하려면 이코노미 싸요. 이코노미 상당히 싼데. 여하튼 이렇게 여행 이렇게 아까 그 여기서 나오는 시스템 소득 덕분에 저는 이렇게 여행도 다니지만 이런 뭐랄까 생활의 여유도 이제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뭐 같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마음 자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판매사 도전자의 자세와 해야 할 일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시죠? 처음 오신 분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마케팅 플랜도 안 들어보셨어? 처음 그러면 좀 제품을 써보셨죠? 그럼 제품 좋은 것만 갖고 있어도 아 이게 되겠네 이렇게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여튼 이렇게 저도 변했어요 이렇게 여하튼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앞에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없죠? 저기도 계시고 아 이거 참 그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지만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걸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판매사의 자세와 해야 할 일. 자세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네? 어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느냐, 이제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제가 관리소장이었거든요, 아파트. 제 마지막 직업이 관리소장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 뭐 노래방도 하다 망하고 뭐 하다 막 하여튼 뭐 몇 가지 했었어요. 부동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월급쟁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장을 제가 들어갔어요. 관리소장. 그때 제 상황.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죠. 그렇지. 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 현재 그때 당시 제가 점검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기회야. 그리고 정말 애터미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 같다. 이제 도전하시는 분 정도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가 이번에 판매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전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느 정도 내가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강의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딱 접했을 때 정말 탈출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렇게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고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그때 당시가 제가 51세예요. 51세 아들 둘 늦둥이까지 해서 아들 둘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판교에 29평 아파트를 당첨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계약금만 갖고 계약했으니까. 저는 전세 계약을 쓰면서 전세 세입자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집에 사니까. 저는 들어가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돈을 내고 이렇게 원리금하고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돈을 내면 제가 생활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너는 좋겠다. 우리 집에 살아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정말 진짜로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저리 작지만 예? 내 차도 주차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여 단독주택 성남에 들어가면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예? 그 힘 있는 놈이 다 자기 거야. 나는 힘이 없잖아. 이렇게 좀 말라갖고 힘이 없으니까 항상 쫓겨나서 좀 저렇게 이거 너무 가깝게 미치겠는 거야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게. 응? 간절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애터미를 만나면요. 미쳐버려요. 이게 그런 상황이 들어 마음이. 저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급여 또 저것도 비정규직이고요. 그죠? 노후준비는 아예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막막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일 마지막 선택인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소방기술사 따면 한 1억 전봉 된다니까 급여라도 좀 올려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건 내 인생,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번에는 할 때 게을르지 말아야지. 응? 지금 제가 게을르거든요, 제가. 응? 게을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냥 만나야지. 응? 내 속으로 결단하고 만나야지. 막 이런 거, 이런 각오로 이제 제가 이제 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판매사가 딱 아까 됐잖아요. 제가 4월 달에 판매사가 딱 되고 처음에 저는 이제 원래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20여 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제가 이제 접했던 적이 있어요. 접했던 적이 있는데 8년간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안 되고 나고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제가 카드값을 전부 이렇게 그만두고 주니까 8천만 원이 빚이 있는 거야. 다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드 다 뺐고, 예? 제가 이제 관리소장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가니까 월급 다 압수. 그 다음에 25만 원씩만 딸랑 저한테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 한다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난리 났겠죠. 그래도 이제 한 5년 동안 월급을 갖다 주고 있는 거야, 월급을. 작지만 한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갖다 주던데 갑자기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이거 사업을 안 되니까 불안불안 하겠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는 글로벌 기업이고 요거는 애터미는 두뚜부도 못한 진짜 뭐 아주 그냥 형편없는 기업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예?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걸 또 다단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깜짝 놀랬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대로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해. 말리 아무리 말리지만 저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처음에 부업으로 했으니까 뭐라고 안 그래. 월급은 갖다 주니까. 예? 그런데 본업으로 제가 이제 딱 판매사 딱 되니까 야, 이거는 부업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정말 되는구나. 이거는 제대로 한번 시간을 쏟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4개월 딱 하면서. 그래서 5월 1일부터 제가 이제 딱 이제 시작, 본업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월급 못 갖다 주죠. 이제 못 갖다 줘요.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불러놓고. 앞으로 3년 동안은 돈 못 갖다 준다. 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본청만 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는 걸 투명인간으로 생각해라. 그냥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하지 말라. 에? 이래서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제가 못 말려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하게 생겼어도 못 말려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진하면 제가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말려. 그걸 아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이제 물론 깝깝했겠죠. 돈 못 갖다 줘요. 실질적으로 갖다 줄 수가 없죠. 물론 소득이 발생하잖아, 제가. 발생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써야지. 그죠? 자기 이름도 써야지. 밥도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첫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지금 로얄 클럽이 됐어요. 로얄 클럽이 됐는데 사업하다 쫄딱 망한 친구야. 우리 후배예요. 완전히 망해갖고 주머니 만 원짜리 하나 없어. 차도 없고 집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가. 얘하고 같이 이제 시작하니까 밥은 누가 사줘야 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사줘야 돼. 내가 파트너니까. 에? 이렇게 사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이제는 걔도 아무도 안 도와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주변에. 나도 이제 집에도 돈도 못 갖다 주는데 또 돈까지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판매사 안 되면 못 벌어. 여기서 굶어야 돼. 밥도 굶어야 되고 차도 운행을 못 하고 썩은 차지만 운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는 그리고 저를 비전을 봤어. 이건 되는 일이다. 이거는 왜냐면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안 될 일이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태 실패한 게 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좋은 제품을 싸게 안 팔아. 좋지만 비싸. 아니면 아예 그냥 물건도 아니야, 이거는. 예? 그러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제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봐도 어느 저기 봐도 아자몰에 지금 나오시지만 우리는 아자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자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봐도 정말 그 에어프라이기 저는 샀는데 에어프라이기. 그거 기능도 여러 가지. 그게 17만 원짜리인데 지금 6만 9천 원. 난리가 났잖아. 그냥 금방 다 품절돼갖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이번에 또 뭐죠? 오방향으로 난로가 겨울에 된 게 나왔는데 그것도 20몇만 원인데 5만 얼마인가 지금 팔고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도 이건 도저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돼.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뭘 봤냐면 해모임하고 앱솔루트라고 그때는 6종 화장품이었어요. 예? 쌩얼백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뉴스에. 그러니까 애터미가 만들었다면 저는 안 했어요.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인데 그거 했겠어요. 처음에 조그만 회사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 그런데 이 동성에 나온 이 제품을 그 박한길 회장이 독점을 했다는 거야. 독점. 예? 세미나 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또 여기까지 봤는지 좀 헷갈린데 여하튼 그런 각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못 갖다 줘. 돈을 못 갖다 줘. 그러니까 둘이 다 거지야. 뒤로 한 발짝만 나면 우린 다 낭떨어져. 뒤. 둘 다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있잖아. 애터미 사업하는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거야. 예? 빠져나갈 군용을 항상 만들어 놓죠. 대부분 사람들. 요거, 그러니까 이걸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판매사는 한번 하겠죠. 그렇지만 성공은 못 해. 예? 빠져나갈 군용이 없도록 자기를 마음가짐이라도 저는 현실이 그랬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그걸 가져야 돼. 그게 이 사업을 성공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거는 마음 갖는 거니까. 그죠? 늦든 빠르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돼. 저는 뒤로 한 발짝도 못 물러나. 앞으로만 가야 돼, 이제. 선언도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관리소장 업계에 아예 매장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막 알려갖고 관리소장들한테 알리고 관리소 직원 저기 다음에 그 나를 고용한 회장한테도 막 알리고 막 그랬거든. 막 회원 가입하라고 미쳐갖고 막 이제 다 다리면서. 응? 그래, 다 가입했어요, 다. 그리고 동네방네 하여튼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취직? 안 돼. 여기서 끝나면 딴 일 해야 돼,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해야 돼. 공인중개 자격증 있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돼요? 안 돼요? 힘들어. 그것도 잘 되다가 안 되다 막 그러잖아요. 해봤어요, 그것. 잘 될 때는 돈이, 세상 돈이 다 자기 것 같아. 예? 그런데 대부분 이게 안 되다가 또 안 돼. 요새 또 안 되죠, 그죠? 한동안 잘 되다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일이 다 그래. 그러니까 저는 또 아니까. 야, 여기서 성공 못하면 나는 아직 끝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우리 집사람하고 물론 이제 거의 고무줄이 끊어진 상태야, 이렇게 관계가. 예? 늘어질 만큼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에 실패하면 저는 이혼 당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뭐 뭘 바랄 게 뭐 있어요, 제가. 에? 그래서 이제 이혼 당하면 제 소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 소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옛날에 그 경험이 있어갖고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몸만 딱 나가면 돈도 없어. 그리고 신용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대출도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대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노숙자야. 저는 그게 상상이 막 오는 거야. 막 이 사업이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슈퍼 앞에 앉아 그 여름날에 그 따끈따끈한 여름날에 있잖아요. 그 소주 먹는 거 있잖아요. 알코올 잘 하시는 분 있잖아.
그 모습이 막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막 상상이 돼. 내가 제가 실패하면 저 모습이 아닐까. 어? 그러고 나서 모란에 가서 모란역에서 누워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실패하면 벼랑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매일 단 한 번도 명절 빼고 명절 오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휴일 없어요. 저는 공휴일 없어요. 원래 사업은요 그렇게 해야 돼.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중소기업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진짜 밤낮 없이 뜁니다. 죽으러 거의 죽을 동안 사고도 떼요. 그래야 겨우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가고 어느 정도 직원도 뽑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유로울 때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 전화 받으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응? 사우나 탕에 들어가서 전화 받으면서 사업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정말 매진해야 돼. 저는 로얄클럽 연봉 2억 이런것까지는 성공자가라고 얘기 안 하니까. 네? 물론 성공자긴 하지만 성공자라고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연봉 2억이 되면 로얄클럽 멤버 되면 좀 바뀌어요. 싹 다. 삶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정말 몰입해야 된다. 아예 그래서 명절 빼고는 다 완전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면 판매사 여러분 이제 자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내가 이 도구는요 반드시 완벽하게 바꿔질 수 있는 도구예요. 그거 모르고 도전하시면 안 돼. 예? 판매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이 든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랬으면 그런 모든 확신 나도 할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확실히 든 상태야. 남의 스폰서가 따라가자, 친구가 가자니까 같이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너 때문에 갔잖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확실히 있어야 돼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그 간절함 갖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죠? 어? 지금 현재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정말 힘들잖아 여러 가지, 그죠? 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진짜 전 옛날 생각하면 정말 지금 애터미가 만약에 없어졌다. 제 꿈에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요. 제 꿈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얼마나 내가 저기 했는지 간절했는지 꿈에 없어져 버린 거야. 애터미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애터미가 없어졌어. 뭐 하지? 아, 나 관리소장 해야지. 관리소장 하면 그 부회장님들하고 동대표들하고 스트레스 막 그냥 스트레스 갖고 그 뭐죠? 가위가 눌려 갖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막 힘들어 갖고. 예? 그 정도로 가위가 눌려. 현실에 다시 3천만 원씩 벌다가 다시 300만 원 벌라 그래봐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막 그죠? 삶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막 그 애터미가 그러니까 내 뭔 얘기를 해도 또 이거 하는지. 아 좀 끊어졌으면 끊어진 대로 또 이어갈게요. 여하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고 애터미에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딱 보이면요. 미쳐버려. 사실상 미쳐버려야 돼. 응? 인생이 바뀔 건데 그동안 그렇게 저는 진짜 꿈은 많았어요. 응? 진짜 꿈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막 다 상상 다 해놨어. 제 계획은 20대 보면 제 일기가 있는데 쫙 너무 화려해. 쫙 어디까지 그것까지 얘기 안 했게 해도 그건 너무 허황되니까. 근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딱 30 딱 돼서 제가 고시공부를 했었거든요. 30 딱 됐는데 30이 좀 넘었는데 그때 완전히 떨어졌잖아. 또 그러니까 십몇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좌절이 딱 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키로수가 60, 내가 3kg까지 나갔던 사람이 순식간에 두 달 만에 45kg 빠져. 여기를 못 내려가. 이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예? 진짜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계속 삶에서 계속 있었는데 수단을 발견을 못한 거야. 수단을. 돈이 있어야 성공을 하죠. 돈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걸 갖다 줘요? 없어요. 이게 애터미가 딱 그거 갖다 주니까 전 미쳐버린 거야, 그게. 예? 이거 어떻게 매일 만나는 거야. 매일 5명씩. 매일. 진짜 어떨 때는 막 가면 이놈 거절하고 저놈 거절하고 막 벨롭 다 거절하고 막 그러잖아. 벨소리 다 하고 친척들도 벨소리 다 하고 또 왔냐고 그러고 또 애너를 하는 것만 다 애터미 다 당겨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딱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저한테 막 제 선배고 후배고 막 다 옛날에 했던 애들 다 찾아갔거든 제가. 다 찾아갔어요. 근데
딱 지금 이제 우리 노재용 본부장하고 매 한 서너 명 이제 나왔어. 옛날에 나랑 같이 아메 했던 멤버의 우리 노재용 본부장도 네. 예? 멤버인데 다 성공했어요. 나 한 친구들은 다 성공했어. 여하튼 그래서 매일 다섯 명씩. 어떤 날은 가면 그 대신 좀 빼먹었는데 이거 빼먹었어. 이렇게 이거를 아까 같이 저를 PPT 갖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예? 이런 감정이 안 나와. 그래서 PPT를 그냥 무시하고 띄워놓은 거야. 그냥 띄워놓은 거고. 여러분이 어때요? 일단 제품을 좀 판매사 되려면 판매사 도전자. 그러면 어떻게? 제품을 좀 사야. 에? 저도 어떻게 되냐면 100만 포인트가 모자란 거야. 딱 계산해 보니까 다 왔는데 어떻게? 되려고 도전했는데 그냥 사버렸어요 그때. 제품 가짓수도 몇 개 안 돼. 그때는 해모임하고 저거밖에 없어. 앱솔루트가 아니라 그 6종 쌩얼맨 쌩얼백. 하얀 거 이만큼, 빨간 거 이만큼 올라와. 에? 물건을 딱 사면, 예? 그니까, 어때요? 이거, 사람이 물건이 있어야 또 뛰거든, 예? 그니까, 지금은 제품 가짓수가 얼마나 많아, 그죠? 정수기 하나 사면 70만 포인트야. 자기 머리에다 때려 놓으면 돼, 그죠? 어? 70만 포인트가 있어야 판매사 되니까, 70만 포인트 자기가 정수기 바꾸면 돼요, 그죠? 일단.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있지. 그 다음에 냄비 세트 있잖아. 냄비 세트 얼마나 좋은지 몰라. 306 스테인리스. 304가 아니고 316. 316 그 스테인리스. 두께도 이만큼 두껍고. 그거 무수요리, 무유요리 되는 다. 정말 그런 거 좀 바꿨으면요. 또 포인트 확 좀 뜨죠. 그러니까 제품만 여러분, 해모임도 한 4개 정도 갖다 놓고. 이렇게. 도전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처음 오신 분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처음 오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도전이 아까 그런 확신이 든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뛰었죠. 또 이렇게. 그럼 회원 가입시켰잖아. 막 사정하면서 가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물건도 안 사주고 막 그런 친구도 있고 막 너 성공하면 할게 막 그런 친구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전할 때는 그런 사람을 다 붙여서 떼냈겨야 돼. 저 다 떼냈겼어, 그냥. 예? 강매했어. 예? 강매했어, 저는. 네 개씩. 내가 평생 너 순사줬지, 후배야. 어? 요번에 열 박스 해. 나 요번에 뭐 도전하는데 네가 꼭 필요해. 열 박스 해. 돈은 요번에 안 줘도 돼. 다음 달에 줘. 열 박스 탁 냉기고. 어떤 놈은 선배님, 네 박스 해주세요. 저는 낱개로 팔아본 적이 없어. 낱개로 팔았고 어떻게 저 우리 둘이 먹고 살아. 판매사 100,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일단 하여튼 선배라고 하는 사람, 후배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인맥도 없죠. 옛날 다단계였기 때문에 인맥도 없어요. 다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무대뽀로 저기 그 동창 수첩 가지고 그냥 동창 그 수첩 있잖아요. 주는 거 있어. 한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서 자영업자만 골라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남 밑에 있으니까 만나려면 되게 눈치 보이잖아. 사장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직업 있는 사람만 그냥 만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품 애용을 아까 뭐 제품 사라고 그러는 거야? 제품을 애용을 해야 내가 확신이 들어야 이 얘기가 되죠. 제품이 가격이 싸고 좋지 않은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 스폰서가 얘기하니까 안내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느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제품을 좀 다양하게 사보세요.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 바꿔 쓰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바꿔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려니까 머리가 아파. 잘 안 돼 이게. 하여튼 막 나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제품을 좀 사셔야 돼. 응? 그래야 내가 알죠. 그럼 확신이 들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해모임은요. 그냥 강매에서도 다시 재구매 받아요. 네 박스씩 알려주면. 한 박스 가면 재구매 안 해. 근데 네 박스씩 주면 자기가 먹다 보면 바뀌거든. 그게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몸이. 그러니까 또 달라 그래. 응? 이게 한 개 갖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 뭘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네 개씩. 그냥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응? 그리고 안 되면 세트로. 그 대신 마케팅을 안 했어. 저는 필드에서 나가서 마케팅을 하세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가 처음 아는 후배들이잖아. 말도 잘 안 듣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제품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요즘은 제품은 좋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는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제품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맞닿을 때 그래. 제품 안 쓴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거 그리면 안 돼. 절대. 예? 그리니까 당장 저기 소금 뿌리지. 그렇게 그냥 동그라미 그리지 말고 그냥 제품으로 해야 돼. 제품으로 이렇게
근데 도전자는 늦지. 도전자한테 해야 할 일이니까. 도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달아놓은 거 있죠? 회원들 쭉 달아놨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잡아놓은 토끼, 집토끼라 그래. 산토끼 쫓으러 다니면 안 돼. 도전할 때는 산토끼 쫓으러 다니면 늦어. 낮게 팔아서 언제 막 설명하고 막 늦잖아, 그죠? 집토끼가 있어. 그동안에 막 얘기해도 거절도 하고 뭐 사기 중에서 하나씩 그래도 회원도 하고 제품 쓴 사람이 있어. 나쁘질 않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쪽은 돼 있잖아. 30만 포인트가 다 돼 있어. 그죠? 쭈루룩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제일 끝머리까지 다 30만 포인트가 돼 있잖아. 이쪽에 한 저 2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측에. 그럼 너 엄마 하나 가입시켜서 저기 그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가입이 돼서 한 10만 포인트가 모자라 이쪽에. 그러면 너 5만 포인트, 나 5만 포인트 해주면 이 사람 한번 봤죠, 그죠? 또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가 돼 있는데 10만 포인트가 모자라, 어? 30만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요?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서재영 총장은 그러더라. 내가 11만 포인트, 너는 9만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는데 저는 똑같이 하자 그래. 너도 10만 포인트, 나도 10만 포인트. 왜냐면 11만 포인트 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10만 포인트, 나도 10만 포인트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하면 할 수 있잖아, 그죠?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라 그렇게. 그래서 도전할 때는 그런 집토끼를 활용하는 지혜도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회원이 좀 있는 사람이지. 근데 회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회원 없는 사람. 예? 판매사 도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예? 자기가 어떤 저거 하잖아요. 어떤 뭔가 사업을. 대신 자세가 안 된 사람은 하면 안 돼. 아까 자세는 뭐라고 했어요? 간절함도 있고, 이거 비전도 받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확인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없어. 근데 마음이 급해. 그러면 사시면 돼. 예?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대부분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냥 나오지 않고 한쪽은 돼 있어. 250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좀 안 돼 있으면 이쪽에도 100만 포인트 모자라고 이쪽에도 한 250. 한쪽만 하시면 거의 되는 정도가 많아. 예?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500만 투자하면 돼. 500만. 500만 투자하면 지금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지. 100만 원. 이자율 얼마야? 20%야. 20%. 그죠? 자기가 먹든지 팔든지 1년 동안 팔아도 20%가 이자율이 하잖아. 나누기 해보면 알죠, 그죠? 1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해보면 10%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자율이란 말이야. 예? 이자율 10% 있어요? 저축하면? 저축보다 나은 거야, 이게. 내가 먹든 팔든 1년 동안 하면, 그죠? 1년 동안 500만 원치 못 팔아, 내가라도 먹겠다, 저는. 그죠? 좋은 제품이면, 그죠? 반응이 별로 없네. 예. 여하튼 사라 그러니까 부담되는지 몰라도 극단적인 얘기야 이거. 극단적인 얘기.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된 사람 그렇게도 돼. 그렇게도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되면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그 된 기간 동안에 된 기간 있죠. 제가 100만 원 받았죠. 100만 원 딱 아까 100만 원 됐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지. 보여줘. 나 여기서 이렇게 3개월 했더니 100만 원 나왔어. 한 달 동안은 보여줄 수 있거든, 그게. 다음에 좀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한 달 동안에 충분히 활용하는 거야. 그게 뭐야? 소비자 늘리는 거야. 한번 도전하면요. 그 도전한 물건 꼭 전달해야지. 그 전달 기간이 한 달 내에 끝내버려야 돼, 한 달 내에. 예? 그동안은 내 수당이 전자상으로 딱 보면 유효하잖아. 그러면 그 전달이 딱 되면 그 다음에가 그 다음 달에 유지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오를 하고 한 번만 도전하고 끝내면 안 돼요. 판매사를 도전하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내가 각오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 물건을 내가 소비자 확보하는 데 써야 되겠다. 나도 제품을 더 많이 써봐서 충분히 이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구나라는 걸 갖다가 인지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제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품을 누가 주문했는데, 야, 택배가 이틀 걸리니까 이틀 줄게, 이틀 후에 줄게. 그러면 치약 있다가 이틀 동안 안 닦고? 소금으로 닦고? 그잖아요. 바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바로 슈퍼 가서 딴 거 사버려. 왜냐면 그게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제품 재고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고객이 돼. 평생 고객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래요. 아, 또 이제 보면서 할게. 이제 또 다음 연결하려니까 잘 안 되네.
아, 이런 건 뭐 다 이제 이해했을 거고. 아, 그래, 이것도 좀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판매사 이제 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 판매사 도전하고 자세 이런 건 들었죠. 그다음에 해야 할 일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토 판매사, 그죠? 판매사를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해. 판매사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소비자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판매사야. 그렇지만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 그걸 어떻게 팔아? 매달 어떻게 팔아요? 그죠? 약이 많거든. 못 팔아. 그거는 팔 수 있지만 파는 사람도 지쳐서 못 해. 그게 어떻게 해요?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거는 그런 파트너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죠? 만들어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자기 같은, 자기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좌우측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 미친 사람 안 나왔어. 맨날 가서 얘기만 하는데, 얘기를 할 때는 그래, 좋아, 좋아, 좋아 하다가 싹 돌아서면 깜빡깜빡거리고 또 불이 꺼지고 막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은 소비자야. 그냥 오토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나하고 똑같이 미쳐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소개받고 소개받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복제를 해야 되죠. 복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맥이 뭐냐면 시스템 소득이에요. 복제가 돼야 돼. 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 복제를 해주는 게 어디냐면 시스템에 동참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잘 안 들어. 됐어. 됐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거든. 그럼 어떻게 설명해? 그죠? 다 알아 그래. 저도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딱 얘기하면 애터미 야 이제 한번 해볼 할 만하잖아. 이제 한번 다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알잖아도 이제 한번 해줘.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너니까 했고 다 알아. 이렇게 돼요. 에?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데려와야 이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더 큰 장소 가면 또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그죠? 그거를 듣고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하면 잔소리가 돼. 이 똑같은 얘기가 잔소리가 돼. 그리고 자기 잘 되려고 물건을 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너 판매사 가면 나 팀장 하니까 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아니거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완전히 자기 사업이거든, 이게. 위, 아래에서 볼 거 없어요. 내 사업이야, 내 사업.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듣도록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미팅 이런 거야. 그래서 미팅에 계속하고 참석시키고 나도 참석하고 시스템 이건 시스템 사업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저기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회장님이 있었는데 나 여기 우리 박학기 회장 말고 예전에 관리소장 그 이렇게 하루 회장님 있었는데. 그분은 회사를 4개 운영해요. 그리고 관리소장만 한 200명 돼. 예? 그 다음에 소방관리업체도 운영하고 경비업체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회사를 4개 운영하시니까 돌도 한 3천만 원 벌어요. 제가 애터비 딱 처음에는 했더니 거들다가다가 몇 달 있다가 제가 국장이 돼서 얘기를 딱 했더니 이제 비전을 봤어. 완전히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장들 쫙 모아놓고 오늘부터 나는 애터비 사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사장 그때 맡아서 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애터미 뜹니다. 그러고들이 사장들 다 가입시켜. 다. 4명 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드는 거야. 그 다음에 관리소장은 다 물건을 100만 원씩 사야 돼. 일단.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 회사에서 관리소장을 할 수가 없어. 예? 다 명 가입 다 해. 그리고 업체들 있죠. 갑과 의리자라. 다 가입시켜. 다 가입시켜갖고 다 해. 죽으라고 물건도 엄청 그리고 명절 때 되면 한 몇천만 원씩 팔아. 어차피 선물 나갈 거야 동대표들한테. 예? 선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이상하죠? 못했어. 왜 못한 줄 알아? 혼자 했어. 그 사람은 혼자 능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PPT 이렇게 안 만들어. 이렇게 허접하게 안 만들어. 정말 잘 만들어. PPT도 왜냐면 동대표들한테 그 경쟁에서 그 밤에 가서 설명하려면 혹하게 해야 되거든. 자기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아마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부터 한 살 어린데 말도 잘하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잘하는 분이에요. 인맥도 많고 물건도 잘 팔고 BMW 7 시리즈 타고 다니면서
인천까지 치약 들고 팔러 다녀. 치약 들고 팔러 다니고 막 그래. 잘 팔어. 그런데 세미나를 석세스 세미나를 한 번도 안 와. 오라 그러면 어우 저 달아요. 달지. 왜냐면 동영상을 저보다 더 많이 봤어. 그 나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있잖아. 싹 봐. 석세스 세미나 나온 거 뭐 저보다 더 말을 더 잘해. 방법이 없어. 가자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뭐냐? 그 사람은 자기만 바쁜 거야. 자기만. 혼자 다 해. 한 6개월, 1년 정도 거의 이제 하다가 힘들어 죽겠거든. 비전은 보이는데 힘들어 죽겠어. 자기만 움직여. 자기만 팔어. 자기만 회원가입 시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뭐, 좀 모자라지. 약간 모자라잖아. 근데 회사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당신은 공부하지 마.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지 마. 우리 회장님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공부할 만한 사람 좀 있어요, 여기는. 공부할 만한, 공부하면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에? 옛날에는 공부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 그랬어요, 아예.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세미나에 데리고 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였거든. 저도 지금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에?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만 이만큼 하는데, 옛날에는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세미나에 데리고 요것만 해. 요것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못난이가, 못난이, 갑하치, 못난이, 갑하치 세병이 제갈공명 이긴다 그러죠? 어? 걔는 제갈공명이야. 우리 회장님은 제갈공명인데 나는 갑하치 잘 못 팔아. 회원도 못 가입혀. 그지만 자기만 쓰는 사람이 생겼어. 하나 둘씩. 그러고 비전도 보고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는데 대바리가 하나씩 걸려드는 거야. 이렇게. 에? 이렇게. 아까 여기 김명수 우리 저기 있잖아. 저 단계로 보면 100단계가 200단계도 몰라. 아주 참 저기 못 찾아. 저는 찾으려고 그러면 저분 못 찾아. 스타 마스터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 내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다 못 찾아. 어디 계신지 몰라. 예? 그 정도로 해서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 석세스 하면 수백 명이 가요. 전국에 다 흩어져 갖고 수백 명이 가. 정작 그 사람들은 막 눈이 또록초록초록해서 다 듣고 있어. 막 저는 졸아. 나는 줘라. 맨날 듣던 얘기니까. 응?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초롱초롱한 사람이 몇백 명이 듣고 있어. 그게 현명한 거야? 지 혼자 다 하는 게 현명한 거야? 에? 못난이 여러 명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그 사람 다 제품 다 쓰거든. 에? 제품 다 써. 그러니까 그걸 해내려면 어떻게 돼? 그 지루함을 내가 가야 돼. 거기 가면 강의 다 못하잖아요. 강의 일반 강의 듣는 거하고 애터뷰에서 강의 듣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거든. 일반 강의는 전문 강사들이 하잖아요. 여기 나같이 다 이렇게 경험은 있어. 경험인데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도 강의냐. 저번에 또 한 얘기 또 듣네. 아이고 또 한 아이고 다 나와. 막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 사람들은 성공 못해. 왜냐면 다 거기 비슷한 사람이고. 근데 그 소비자는 똑같이 밥 한 끼 먹고 똑같이 화장실 한번 가고 입 닦고 하는 건 똑같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 명 모이 못난이 여러 명이 모이는 게 훨씬 난 거야, 이거는. 그죠? 그거를 복제해 나가는 거야, 그거를. 그게 세미나를 이용하지 않으면 복제가 안 돼. 왜냐면 내가 여러분이 교회도 가봤죠. 저도 옛날에 가봤어. 옛날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딱 앉아 있으려니까 뽀개. 모르는 사람 해서 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누가 손 붙잡고 앉아 있으면 그래도 듣잖아. 졸면서라도 듣잖아.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자기는 바빠. 너 혼자 갔다 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조직을 소비자 조직을 만들래.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건 소비자 조직을 만들고 관리할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이게. 예? 계속.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돼. 들어가 있으면 초대만 하면 돼. 거기다가 계속.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설명하면 잔소리야. 여러분 얘기하다가 어제까지 막 같이 비빔밥 비벼먹고 너네 하나 막 동생아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스폰서가 돼갖고 너 오늘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어? 세미나 참석하는 거야?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싫지. 응? 어제까지 같이 밥 비벼먹던 친구인데. 응?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사람 있잖아, 그죠? 다양한 사람들 있어. 그러면 성공 확실히 있어. 그게 아까도 이거 적어놨는데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네.
학습된 무기력.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 그 경험만 있죠? 안 돼. 저도 맨날 2등이야. 맨날 2등. 2등 아니면 카트라인에 걸렸어. 2점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야. 어? 2점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야. 천당과 지옥이야. 그 차이가. 예? 지금 맨날 안 돼. 이번에도 애터미 하는데 옛날에 암에 경험했잖아. 하, 여기까지 왔는데 하,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럴 때도 있어요. 저 여기서 말고 옛날에 초반에 판매사 됐을 때 판매사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조금씩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안 된 것 때문에. 근데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난이들이 다 올라가서 막 정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 어? 국장이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 전번에 와서 인도에서 터져가지고 인도에서 국장이 나와서 저도 국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느끼는 데가 세미나장이에요. 응?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한 내용들을 그 스피치를 통해서 듣잖아. 그러면 아, 나도 저 방법으로 한번 실질 경험이니까. 그 실질 경험들 하나씩 그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느끼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큰 세미나일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있어야 된다. 아, 시간 진짜 안 가네. 나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이건 애터미 너무 쉬워갖고 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근데 아니, 애터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진짜 왜냐면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비교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만 쳐다봐, 맨날. 안 돼. 아, 너, 쟤도 안 돼. 쟤도 안 돼. 아, 장으로 천천히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리면, 안 미치겠어요. 인생 바뀐다는데? 그리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뭔 얘기다. 또 이렇게 흘렀나. 응. 그래. 하여튼, 아, 쉬워요. 애터미 사업은 다른 거에 비해서 쉽다. 다른 거에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잖아. 그죠? 어떤 다른 사업은. 근데 애터미 사업은 성공, 제 체험으로. 이렇게 그 졸립질 않죠, 여러분. 그죠? 제가 제주는 딱 있는 강의는 못 하는데 제주가 뭐냐 졸지 않게 한다는 거. 예? 왜냐면 아슬아슬해. 제 강의가 항상. 예? 아슬아슬해 갖고 저 사람 혹시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게 뭔 말이 나올까? 막 이렇게 하니까 뭔 실수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 보는 재미가 있잖아, 그런 게. 이건 안 줘라, 절대. 제가 본사에서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강의 많이 했어요, 제가. 의외로 많이 했어요. 그 매번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할 때. 그때 뭐였냐면 안 줘라. 아무도 안 줘라. 아슬아슬하거든. 우리 파트너 더 못 줘라. 왜냐면 우리 스폰서 대표로 나가서 강의하시는데 저분이 다음 얘기가 막 못 가. 막. 처음에 저도 저를 더 못 믿어갖고 올라갔고 막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데 이제는 알아 내가 그거를. 아, 청중에 그거를 이제 조금 느껴봐갖고 아 실수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실수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 뭐가 부족해서 이 시간 내 건데 그죠? 여하튼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메시지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레터미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회사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 경험한 아메이는요. 절대 그거 진짜 완전 능력자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다 누구나 들어오긴 하지만 누구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아무나 성공 못해. 여기는 그래도 여기도 그렇게 하지만 많이 성공해요. 여기는. 제가 본 사람이 많아. 막 이름을 내가 올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스폰서님도 계셔. 우리 친구인데 저한테 친구예요. 우리 스폰서님 저하고 친구야. 성공했어. 로얄클럽이에요. 로얄클럽. 예? 근데 많아. 그런 분들이 많아. 저가 잘났냐? 저도 똑같아. 저도 비슷해요. 근데 뭐냐? 애터미는 바이너리에서 무한단계로 사람이 붙여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습. 어떻게 보면 기다림. 세미나 다니면서 우리 여기 세븐코아 있죠? 세븐코아. 아니 세븐코아도 있지만은 에이코아. 여기 그 우리 GSMC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 이거 계속 있잖아. 책 읽기도 하고 리더가 되려면 책 읽기도 해야 돼요. 저도
책 읽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수면제야. 딱 보면 졸아. 그렇지만 하루 15분을 읽어 제가. 예? 15분을 읽어. 15분 이상 읽지 마세요. 제발. 예? 읽지 마세요. 책이 싫어져. 예? 동영상 시청. 맨날 유튜브 요새 얼마나 많아. 그죠? 그 들어가 매일. 왜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인드가 떨어지거든. 그거 하나씩 들으면 내가 이렇게 마인드가 돼요. 특히 회장님 거 강의 들으면 막 끌어오르잖아. 저도 막 끌어올라. 지금도 회장님 강의 들으면 막 끌어올라. 그거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미팅도 참석하고. 미팅 참석하는 이유는요. 아까 그런 것도 배우지만 자기 스폰서 파트너들 관계십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성공하려고 그러면 성공자의, 그러니까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벼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게 큰데, 애터미는요, 스폰서의 눈길이 가야 커요. 눈길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눈길이 안 가면 안 커, 거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미팅에 자주 오셔야 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죠. 예? 그렇지, 그게 인지상정이야. 모르는 사람이 가끔 전화와서 저 그래. 한 2년 동안 전화 안 하다 전화하고 스폰서님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오늘 미팅해 주세요. 이미 다 잡혔는데. 예? 그럼 어떻게 내가 가냐고. 갈 수 있어도 못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상황이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갈 길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뺄 수가 있어. 이렇게. 시간을 내가 요걸 좀 더 빨리 끝내고 요걸 미팅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은 가짐을 바꿔요. 예? 그러면 그때 대박이 날 수 있거든. 그 사람이 한번 딱 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놓칠 수도 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는 거야. 관계식, 파트너와 관계식.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 제품 얘기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없으면 옷도 판매사 할 때 내 파트너도 판매사를 만들어 줘야죠. 내가 소비자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좌우가 이렇게 있어요. 나가 있고 250, 250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도 여기도 250, 250 해잖아. 그죠? 근데 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쪽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 이렇게 여럿이 쭉 해서. 근데 이쪽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너 혼자 해라. 죽었다 깨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역할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소비자가 있어. 소비자가 없는 사람은 이게 부담이 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소비자가 없어. 저번 달에도 샀어. 한번 누구를 이쪽을 보내려고. 예? 그럼 그게 쌓여있는데 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자가 없으면 이게 안 날아가니까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여기 이 사람한테 놀치거든. 아, 못해. 나 못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실망하지, 이 사람이. 그죠? 실망하잖아. 그리고 계속 도전이 안 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직급 수당이 50만 원이니까 큰 돈이란 말이죠. 그죠? 한 번씩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 사람이 힘을 받고 뛸 수가 있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계속. 그런데 내가 소비자가 많아. 그러면 이걸 다 해소할 수가 있죠. 내가 다. 그죠? 또 해고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있으면 이 파트너들을 빨리 판매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소비자가 있으면. 그래서 소비자를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돈이 좀 많으시면 돼. 돈이 좀 많으시면 물건을 사가지고 사서 주변 사람한테 선물 쫙 뿌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얘기야. 그러면 물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근데 그걸 1년 내내 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를 어차피 만들어 가는 게 여러분의 또 답이. 이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내가 초반에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또 아까 그랬죠. 왕발이 나온다고. 예?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물건도 잘 팔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막 많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초반에 이거를 잘 세워 나가야 돼. 그래야지 초반에 그걸 잘 세워 나가야 이게 터전이 닦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오토 판매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얘기하지만은 한번 얘기해서 거절받았어. 안 가.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저는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저도 1년 만에. 우리 스폰서가 조수길 스폰서가
우리 관리, 내가 관리소장일 때 매번 한 달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날은 해모임 좀 사줘라. 어, 사줬어. 어떤 날은 화장품 사줘라. 사줬어. 뭐 해라. 사줬어. 계속 사줬어. 계속 사주고 불쌍해서. 그때는 애터미 비전 보고 사준 게 불쌍해서. 계속. 그래서 세미나 가자. 야, 나 바빠. 엄마. 공부하는데 바빠. 너 봤잖아. 공부하는데 바빠.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다 알아. 자식아. 내가 옛날에 아베 해봤잖아. 자식 선수한테 와갖고 자식이 뭐래. 조그만 회사 갖고 와서 하자고. 막 내가 계속. 근데 그냥 뭐 와가지고 달러 회사가 달르고 이거는 아메이도 이길 거야. 햇소리 하지 마. 아메이를 어떻게 이기냐 네가. 아메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잖아 그죠? 햇소리가 아닌 거야. 자기 비전을 보고 계속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세상 이게 기회인 거야. 그래서 들어왔잖아. 우리 노재영 본부장 있죠? 응? 저 친구도 우리 후배예요. 제가 1년 후배인데 같이 옛날에 했잖아. 저랑 아메이를 했어요. 그 거의 이제 왼수야. 둘 다 실패했으니까. 전화 한번 받고 싶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지. 응?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전화 계속했어. 전화 안 받아. 전화번호도 어떻게 통해서 그때는 010이 아니라 016 막 이러니까 없었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갖고 나는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쟤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마음의 빚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전달을 했어요. 전화? 안 받아. 또 전화? 안 받아. 어느 날 받았어. 보제. 어제 동백 이마트에서. 보제. 그래서 갔어. 딱 가서 딱 보니까 없어.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아, 씨, 빵꾸났네. 그리고 또 갔어. 또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 또 갔는데 또 빵꾸내. 세 번인가 빵꾸내는 거야. 약속 시간을. 원래 약속을 어기는 친구가 아니거든. 원래. 얼마나 지긋지긋하니까 그러겠어요. 그죠? 다단계. 지긋지긋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냥 안 해. 그런데 언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어.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왜 그러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들은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주지 그냥 이렇게. 마음의 빚을 풀라고. 얘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이제. 여러 번 전화했으니까 약속 지켜주려고 들었어. 제품 제가 잔뜩 줬어요. 제품도 안 썼어. 다 누구 줘버렸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1년 있다. 그 대신 회원만 하고 가라. 응? 아메는 그게 안 돼. 회원해도 소용없어. 딸랑 혼자니까. 근데 여기는 회원하면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예? 만들어 가니까 계속. 만들어 갔어, 계속. 한 6개월 있다가 이 친구가 중국 사람 데리고 덕트 막 이거 있잖아요. 겨울에. 쫙쫙 달라붙어요. 근데 월급도 못 받고 막 이제 일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났겠지. 우리 형이 사업을 하나 싸. 다단계 할 사람이 아닌데 또 하지. 뭐지? 이렇게 해서 형, 나도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 우리 사무실로 온 거야. 예? 그때 딱 해주니까 그때는 제대로 듣는 거야. 제대로. 이거 어떻게 눈빛이 확 바뀌죠. 예.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공이 들어갔어요, 저도. 공이 많이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서재형 총장은 어떻게 5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 노단장이, 그죠? 그 나오니까 어떻게 또 노열 클럽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후속 관리는 그거야, 계속. 계속 얘기하는 거야. 후속 조치. 계속. 또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때까지. 물건 살 때까지. 저한테 걸리면 그래. 물건 살 때까지. 네? 괴롭혀. 우리 자영업자, 우리 형, 안경점 형님. 물건 살 때까지 저는 안경 들었다 놨다. 살지도 않으면서. 써보고. 네? 물건 살 때까지. 사. 야. 아이크림 4개 놓고 가라. 그러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딱 나오고, 어?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안 하지만 소비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소비자인데. 여하튼, 그렇게. 그러다 보면, 나와서 하잖아. 금방, 그러니까, 저기, 뭐, 리더스 클럽도 곧 로얄 클럽 올라갈 건데, 이렇게. 그리고 한 번, 후속 관리, 후속,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후배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하는 거야. 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온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공할 때까지 책임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회원화 딱 합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하나 구경. 하면 해야지. 절대 오토판매사 안 돼. 예? 하면 해야지. 예? 하든 안 하든 계속 회원을 달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뭐냐면 내가 성공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해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은 뭐냐면 의심이 내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이 마음을 들키기 때문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성공 너 성공시켜줄게. 에? 이거잖아.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저는 지금도 그래. 대리운전하는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얘기하고. 나는 수단을 갖고 있어. 성공해본 경험도 있고 네가 오케이만 하고 네가 내 말대로 따라하면 돈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말대로 따라해. 우리 사무실도 있어. 와서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너 내 말만 따라서 내 3년만 쫓아다니면 너 리더스클럽 만들 수 있다. 월 1000만 원 만들 수 있다. 내 말만 따라해라. 아무도 안 와. 미치겠어. 거짓말로 들리나 봐. 내가 벤츠 S클래스 대리운전 시키고 있는데도 못 들어먹더라고. S클래스 5, 6 꼭 몰고 있으면서 아, 사장님 성공해서 좋겠어요. 그래서 애터비 딱 얘기하면 딱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듣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해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볼 때 애터미는 복 있는 사람이 이게 이 장소까지 오고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여러분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그리고 올해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이번에 판매에서 도전하신 프로모션 있죠? 돈 좀 남았나 봐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50만 원씩 더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예요. 요때. 요때 더 살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힘을 합치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매사 되고 파트너 판매사 만들고 요걸 힘 합치면 여러 명이 판매사 하고서 더욱 많은 돈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회사 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